Hi, I'm Colton Meek from Gangstars, and today I will be attempting to teach you guys how to have success with my favorite hero, Glaive. 자, 세 명 싸우고 그러지 마무리할 수 있어, 마무리할 수 있어! 걸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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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 들어있어! 돌킬이에요, 돌킬! 녹았어요, 녹았어요! 환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걸담이 선수가 글레이브를 통해. Glaive is a bruiser. He can be played in the lane or the jungle. But personally, I prefer to play him in the lane. Most of my late laners, you would be picking up a Book of Eulogies, so I'm going to be doing that this game. Book of Eulogies is a great item to sustain yourself in lane, and it's very effective on melee heroes. I choose here to level up my Twisted Stroke first because it improves wave clear, as well as gives you a burst of damage on the enemy laner if they get too close. But as you can see, even though Glaive is a melee hero, he's able to trade effectively with ranged heroes in lane. This is because Glaive has a higher attack range than most melee heroes. It is an attack range of 2.5, whereas most melee heroes have an attack range of under 2. A few things to remember with Glaive. The timing in which you use your abilities, specifically your afterburn to initiate a fight, to leave a fight, or to finish off the target. His ultimate, the more stacks you have, it does more damage. But also, it has another component to it. It gives lifesteal. For every one stack that you have, it gives about 1.75% lifesteal. This is really important to remember because you can calculate how much health you'll be getting back in fights. This was Cole the Meek from Gangstars, and I really hope you enjoyed the Glaive gameplay, and I hope it helped you learn a little bit, and it helps you climb up in the tier list in the future, and I will see you next time. Yes, 계속해서 터치 스킨을 즐기는 모바일 AS, AOS, 데인글로리의 두 번째 글로벌 리그 WAPL 시즌 2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콜더미 또 글레이브에 대한 파이법을 또 딱 보여준 다음에 막 또 옷 갈아입고 저 같은 앉아있네요. 네, 네, 정말 세계적으로 글레이브에 대한 플레이는 세계적으로 좀 알아주고 있기 때문에 콜더미 선수가 좀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주기는 했는데, 사실 게임하다 보면은 뭐 이게 체감적으로 이제 느끼는 게 이제 중요하지, 막 이론적으로 아 얼마의 데미지, 얼마의 체력, 중첩수를 봐서 얼마나 혈일지를 계산해서 들어간다. 그런 거 안 됩니까 강민은 그게... 이제? 아 저뿐만 아니라 그건 아니, 프로게이머니까 선수로서도 네. 그러니까 선수들은 이제 체감적으로 다가오는 걸 굉장히 예 중요시하죠. 그 언제 그 계산하고 있어요? 강민선은 이제 좀 거기서 산수를 어떻게 네. 하고 있어요? 아 콜더미가 제 얘기 콜더미가 그렇게 하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아니, 그게 안 됩니까? 왜 나한테 그래? 예. 네. 저 정도는 돼요. 해야 돼. 야 좀 늙어서 안 되고 30 되면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랑 두 살 차인데. 30 때라 그렇고. 예 네. 중반이고요. 안 돼요. 지금 늙어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 여러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네. 계산하고 하시는 분 계세요? 네, 적어요. 근데 적긴 적는데 한 분 대답했고요. 네, 다시 한번 계산. 네. 화면 잡혔으니까 화면 잡히신 분들 중에 네 흡혈량 중첩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플레이하시는 분 계세요? 네. 일단 베인글로리부터 많이 하세요. 네. 네. 이렇게 그 잘하시는데 멍석가루들도 못해요 또. 예, 그러지. 자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헌터스와 SK 게이밍이 대결하게 되는데 어떤 모습들일지 두 팀의 선수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K 게이밍. 자 이제 진짜 유명한 게임단 아니 있습니다. SK 게이밍 메인글로리 팀도 만든 거예요. 네, 아 경력도 있고 대회무도 무대도 많이 있는데 희한하게 승리를 챙기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이거든요. 네. 오늘은 반드시 챙겨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한 명이 빠졌는데 그 선수가 에이스인 줄 알았는데 오유 더 잘합니다. 더 잘합니다. 네, 더 잘해요, 더 잘해요. 네, 이번 시즌에 뭔가 공통점은 강팀이 더 강해졌다. 네. 네, 그런 좀 느낌이고 헌터즈가 또 그런 팀 중에 하나입니다. 네. 사실 뭐 가파도가 다 할 줄 알았죠? 아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기하는 팀들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롬 EU SK 게이밍입니다. 네 SK 게이밍 지난번 경기에서는 정말 뼈아픈 패배를 맛봤거든요. 경기 좋았어요. 네, 초반에 막 코시카가 막 2대1 하면서 쥐지도 않고 막 킬 가져오고 아 우리가 경기 잡았다 했는데 경기가 계속 질질 끌리더니 결국 역전패를 당했어요. 그쵸. 아 이것도 라이브러직 있는 풍미팀한테요. 아, 정말 잘했는데요. 에디제로 네. 선수 로머를 맡고 있고요.
정말 눈썹이, 수염이 인상적입니다. 네. 그리고 나딩! 바로 이제 그 문제의 코시카를 플레이 했었던 선수입니다. 정글러로서 약간 뭐 이제 좀 중반 이후에 좀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오늘 경기에서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이지 않고 좀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인상하면 탁 눈에 띄는 이 선수 바로 마유입니다. 네, 로나로 인상 깊은 플레이를 보여줬습니다. 레이노 로나는 또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는 것도 보여주긴 했는데 중반 이후부터는 뭔가 뜻대로 풀리지가 않았어요. 우리 팀이 전반적으로 다 잘 컸고 플레이도 굉장히 좋았는데 결국에는 상대의 소울을 잡아내지 못하면서 좀 뼈아픈 패배를 겪었는데 네. 오늘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올 근접이 소 왕기에 당한 거예요 그때요. 당했죠. 네. 자, 올 근접 하지만 컨셉은 확실했습니다. 다음 이에마스는 자 프롬 차이나 헌터스입니다. 네, 헌터스 팀에서 이제 가장 주력이라고 생각했었던 이 가파더 선수가 DMZ라는 새로운 팀을 만들어서 리그에 참여를 해서 좀 그 빈자리가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전혀 그런 거 없다라고 보여주는 경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로머 퀸입니다. 퀸 선수는 인비테이션 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뭐 존재감이 좀 미약하긴 했는데 한 경기 한 경기 치를 때마다 경기력이 일취월장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예, 퀸 선수. 퀸 선수는 인비테이션 할 때부터 남성팬이 있었어요. 네. 네. 자, 그리고 이 선수가 진짜 뭐 블러드는 호박이에요. 예. 네. 뭐 그런 경기를 지난 경기 때 보여줬습니다. 예, 서던즈 선수가 진짜 완주 선수가 레인으로 가면서 그 빈 정글러로서 정말 거의 뭐 손색이 없어요. 어느 하나 흠잡을 곳이 없을 만큼 완벽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있습니다. 페탈이었고요. 자, 그리고 완주입니다. 셀레스트를 플레이했었을 때 넥 공개의 활용은 정말 대단하다라고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정말 엄청나게 그건 감각이거든요. 뭔가 연습을 통해서 뭐 얻는 것도 있겠지만 특유의 셀레스에 대한 감각이 정말 뛰어난 그런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완주 선수. 맞습니다. 자, 현재 1승을 기록하고 있는 헌터스 그리고 1패를 기록하고 있는 SK게이밍의 대결인데요. 자, 팬픽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됐네요. 바로 넘어갑니다. 먼저 선배한 SK게이밍. 확실히 완주의 셀레스트는 경계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일단은 퀸 선수를 좀 겨냥한 느낌이 네. 드는데요. 해설인이에요. 여지까지 뭐 총 경기 중에서 원거리로서는 스카이가 가장 많은 벤을 당했거든요. 좀 전에 뭐 이락투르가 캐리했던 그 스카이가 워낙 위협적이라 스카이로 가져가는 선택이 뭐 SK 게이밍 쪽에서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단을 먼저 가져가는 여섯 경기에서 다 나왔었고 지금 모든 경기에 승리를 거뒀던 아단. 그러니까 이 아단이라는 로머를 가져가기 위한 벤이었는데 그게 그대로 이제 맞아 떨어졌어요. 그리고 포레스트하면 사실 퀸이 떠오르긴 하거든요. 그렇죠. 예. 한 시즌 좀 안 쓰는 모습인데 포트리스. 예, 포레스트 건프는 옛날 그 예. 영화 포트리스 20년 된 거 아닌가요? 포트리스 네. 30년 유명한 영화. 아니 지금 팬픽 중이니까 길게 꼬투리 네. 잡지 말라니까요. 알겠습니다. 빅토리아 오늘 지금 오늘 경기 방송분 다 네. 길게 욕먹을래? 알겠습니다. 네. 포트리스 소식가가 네. 지금 영어 공부 뭐라 하실 게 아니에요. 예전부터 좋은 조합이에요. 아다지오라 아단 아다지오 아단 네 아다지오가 들어간 이제 픽도 굉장히 승률이 높았습니다. 아다지오와 아단을 같이 가져간 거는 굉장히 강한 조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네. 아다지오는 그 올라운더 느낌이에요. 뭐 레인도 서고요 정글도 서고 오버도 섭니다. 예. 자 그러면 네, 양 팀의 선수들 경기 준비되는 대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승부가 펼쳐질 것인지. 네, 지금 로딩창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유일하게 오늘 나오는 6팀 중에서 1패를 하고 있는 게 SK게이밍이기 때문에 강한 이런 좀 조합을 맞췄고 그래서 더 기대를 좀 걸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렇죠. 2패하면 또 조기 귀국해야 되거든요. 멀리 한번까지 와서 조번 보여줘야죠. 네. 길게 보여줘야죠. 조기 퇴근도 아니고 조기 귀국은 굉장히 슬퍼 보입니다. 그렇죠. 하루는 졌어요. 그날은 조기 때문인데 네. 조기 퇴근 3번 겹치면 조기 귀국이에요. 네. 한국 사람들이 조기 삼중첩 조기를 좋아하지만 이 조기 귀환은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 조기는 생선 네.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피곤합니다. 저 어제 아직까지 이전인지 모르겠어요. 경기 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블루가 SK게임이고요. 이에 맞서는 레드가 헌터스입니다. 헌터스의 조합이 나쁘지 않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캐서린을 밴을 하고 아단과 로나 그리고 아다지오는 들어가기가 굉장히 괜찮은 조합인데, 들어갔을 때 캐서린이 있으면은 무자비한 추격으로 이제 스턴을 걸어서 끊어버리는 이런 게 좀 까다로울 수 있거든요. 그런 게 없다라는 거, 이제 없다라는 거를 좀 노리고 한 조합인데, 반대로 이 헌터즈의 조합은 개개인이 피하기가 또 되게 좋아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정말 컨트롤 싸움이 좀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아다지오도 지금까지 경기 중에서 3경기 등장했는데 모두 승리를 했고요. 아단 아다지오 조합이 딜러를 지키기에 정말 엄청나게 좋다라는 거를 지난번 뭐 알던트 팀에서도 보여준 적이 있어요. 수우가 왜 안 잡혔겠습니까? 아단 뭐 아다지오 있으니까 안 잡힌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왕귀에 하는 챔피언을 확실하게 보조해줄 수 있거든요. 자, 근데 포트리스랑 그 코시카 조합이 초반 정글 싸움에서 무지막지하게 센 조합입니다. 그래서 예. 초반에 이제 이득을 많이 봐야겠죠. 3대2면 로나 서던스 버티면 오래 못 떴어요. 잘 피했어요. 애매해요. 수리 기동으로 자 두 명 줬어요. 에이스 3대0. 아 이거 좀 무리하지 않았나 싶어요. 네. 후반으로 갔을 때 이 로나의 그런 무서움 분명히 의식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이제 한 번 정도 이득을 보기 위한 싸움이었는데 SK 게이밍이 미리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자리를 잘 잡고 있었습니다. 네. 3대2였는데 네. 도와주러 왔어요 결국은요. 원래 예상에는 2대2였어야 되는 거예요. 코시카가 네. 오래 버티는가 싶었어요. 바유가 잘 도망쳤네요. 네, 근데 어그로 관리가 어마어마했거든요. 네. SK 쪽에서. 그러니까 코시카라는 이 영웅이 그러니까 조합도 많이 타기는 한데 또 싸워요 또 싸워요. 네 계속 붙는데요. 자 서던스 또 재능이 없어요. 아 이거 안 좋은데요 분위기가. 네. 이거는 살기 내가 코시카가 초반에 정글 싸움에서 굉장히 세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세니까 내가 세니까 초반에 이득을 좀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신 맞아주기 대신 맞아주기. 자 반대쪽. 이거 완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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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드라요. 완즈가 마리오 완즈가 던지고 완즈가 하나 자 킥 불앞에서 불앞에서 도망가 메딕. 아 메딕이 본인이 힐을 했어요. 본인 스스로 치료를 해주고 있어요. 정말 어울리는 영웅이네요. 그쵸 셀프 힐을 해야죠 다시 그럴 때는. 아이디가 또 메딕이에요. 네.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영웅이 메딕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아다지오밖에 없어요. 네. 메딕 잘 어울립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거 초반에 헌터즈에서 나왔던 실수를 완즈 선수가 조금 만회를 했어요. 네. 자 이제 박타가 좀 아쉬웠고요. 아무튼 4대2 쫓아왔습니다. 에이드 제로. 아 이게 이제 어느 정도 헌터즈가 이제 본인들이 그렸던 이 그림대로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적진 적정글 막 들어가요. 네. 지금 그러니까 밀리고 아까 있는데도. 그렸던 말씀을 다시 정리하면 코시카가 초반에 세니까 초반에 싸움에서 이득을 보고 나서 그 스노우블링을 이제 굴리는 영웅인데 그게 초반에 뜻대로 안 됐거든요. 조금 전에도 완지의 활약이 없었으면은 답답했을 겁니다. 네. 예, 헌터즈는 계속 답답함을 느꼈을 거예요. 그럼요. 돈 다 따라왔습니다. 헌터스. Mining has begun. 자, 4분 단위가 금방 뭐 이제 일 시작하고 있고요. 아직 주인은 없습니다. 코시카 6렙 전에는 갱킹이 뜻대로는 잘 안 될 거예요. 예, 스턴 기술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이제 얼굴만 비춰주면서 레인을 잘 풀어주는 용도, 압박감만 심어주는 용도로 갱을 해야 되겠죠. 6렙 전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득을 많이 보고 그 거둔 이득들이 다 코어템으로 가는 이 자원이 됐어야지 좋았던 건데 워낙에 SK 게이밍의 조합 자체가 뭐랄까 좀 이렇게 들어갔을 때 한 명을 노리기가 좋다 보니까 셋과 신발을 사면서 좀 아이템은 좀 아직 네. 미흡해요. 자 여기 광고기 금광고 스카이가 먹었고요. 네. 지금 뭐 골드는 별로 안 먹었어요. 많이 준 건 아니에요. 99골드인데 이 금광을 통해서 앞으로 운영할 때 상대방보다 좋은 운영이 나와준다면 스노우볼이 확 굴러가겠죠. 그렇죠. 지금부터는 나를 위해서 지금 금광 캐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할 때는 우리 편을 위해서 같이 싸움할 수 있고요. 길게 이제 좀 보게 되면은 당연히
뭐 이제 로나도 크고 막 이런. 로나. 아, 아다이 넣을 수밖에 없어요. 자 뒤쪽으로 빠졌고요. 자 코시케가 뒤에 있거든요. 자 퀸. 야, 어 3대 2인데 지금 잡은 거예요? 완즈가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내나 이렇게 설계를 하나요? 네. 이거는 앞선 경기에서의 그 갱스타즈의 이라키 조르의 스카이를 보고 우리가 이제 많은 칭찬을 하지 않습니까? 네. 내 스카이를 보기 전까지는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딱 이거거든요. 네, 북미 스카이뿐 아니라 중국 스카이 잡으면 봐라 이거예요. 네. 어떤 경기 흐름이냐면 스카이가 지금 CS를 44개를 먹었고 로나가 29개거든요. 훨씬 CS도 많이 먹었고 이쪽 예, 잘생겼네요. 네. 네. 그러니까 이쪽 조합은 약간 좀 애매한데요. 네. 네. 지금 로나한테 많이 기대는 조합이에요. 네. 그러니까 로나가 힘이 빠지면 아다지와 아단이 아무리 뭐 힘을 쓴다 그래도 경기가 이기는 게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로나한테 버프를 걸어주면서 뭐 아다지가 딜이 안 나오진 않지만 어쨌든 웬만한 딜은 로나가 다 해줘야 되기 때문에 로나 바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스카이를 봐라, 우리의 포트리스를 봐라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서 갱스터스가 좋은 모습 보였던 포트리스와 그리고 스카이니까요. 근데 서던스는 조금 이제 좀 자신감을 찾을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이 서던즈가 뭐 이제 조금 있으면은 많은 역할을 해줄 거고. 잘 찍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로나가 활약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활약을 하기에는 좀 미흡한 그런 좀 상황이라고 보여요. 아이템 상황 같은 것들이. 네, 오늘도 돈도 역전. 완즈가 너무 잘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도권을 레인 쪽에서 잡고 라이프시하고 본인 스스로에게 시간을 많이 만들어 주다 보니까 이렇게 밑으로 내려갔죠. 캐디 파티. 네. 이거 마기도 제대로 들어갔거든요. 마기도 제대로 들어갔어요. 슬기도 한 번 던질 수 있어요. 완즈 카이팅. 슬기도. 완즈 가파더가 없어도 네. 나는 사실 정글러가 필요했기 때문에 정글을 했던 거다. 아, 네. 레이더로서 나는 손색이 없다. 와 진짜 그런 말하는 듯한 그렇게 말하는 듯한 모습입니다. 네. 야 정말 가파더의 공백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완즈 선수가. 진짜 가파더한테는 미안합니다만 기가 막힌 선수 교체였어요. 네. 가파더도 어마어마한 기량을 아직까지 보유하고 있는데 뭐 그렇잖아요. 내가 정말 잘하는데 힘을 네. 나가게 되면 어디 뭐 나 없으면 잘해봐라 이런 생각도 할 만하잖아요. 10만 원 읽었으니까 알 거 아니에요. 잘 되고 있고요. 방송국도 많이 옮기고 해서 위상차 폭격이 네. 어떻게 저렇게 들어가나요. 네. 예술적으로 진짜 로나가 그, 저렇게 돌고 있는데 지금 네, 그 좌표를 누가 말해주고 그 좌표에다 딱 써서 유도탄처럼 날아갔거든요. 네. 이게 사실 유도탄이 아니라 예측 사격을 해야 되는 이런 스킬이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이 퀸 선수 한손 플레이. 예. 네. 예. 내일에 또 신경 쓰는 선수군요, 이 위선수는. 네. 딱 손가락이 하나니까 쓰는 게, 엄지손가락이야. 아, 오른손 10개로 다 합니다, 쿠키는. 자, SK 게이밍. 아, 초반에 분위기가 좋았잖아요. 네. 막 3킬 먹고. 근데 이것도 경기 흐름이 안 좋아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요거 뺏는 거거든요. 이거는 싸움 나는 거죠? 지금 싸움 키고 싸우면은 네. 타이밍이 안 좋아요, 지금. 자, 이제 갑니다! 아버지가 이기는 구도예요. 메딕! 메딕! 이기는 구도예요. 네. 아, 바이오는 아 등 아이 아 돌격대가 등 보이면 죽은 거죠. 목표 고정돼 있고 네. 이동 했을 거고요. 아, 또 다시 에이스. 아. 포트레스가 이럴 때 굉장히 좋거든요. 궁극기를 썼을 때 늑대가 소환 되니까 수적 우위의 싸움을 잠시 동안 또 할 수 있다라는 거. 예. 아 이럴 때 코시카가 싸울 때 바로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아, 중반쯤에 합류했거든요. 네. 아, 에이드 제로! 한 방! 아, 이걸! 잘해, 이걸 잘해. 네. 대신, 이제 좀 변화를. 벽점! 이제 좀 변화를 이럴 낼 수는 있거든요. 바다뱀의 가면이 나와서. 아, 근데 그 전. 로라, 흑털이 되죠, 이제? 그 전 싸움에서 이게 코어템이 나오기 전에 이제 교전을 벌였었고. 이제 나왔습니다. 이제 그래도 모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어템을 믿고 다시 한번 좀 잘 싸워봐야 될 거예요. 금강은 그래도 SK게이밍이 그런 희생을 했지만 희생을 통해서 가져가긴 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 자 파란색 들어왔네요. 자 돈은 한 2000차. 사실 완즈 선수가 정말 잘 성장을 하긴 했습니다. 이 완즈 선수를 노려야 되는데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SK게이밍이 좀 먼저 들어가는 그림이 좀 나와야 되는데 반대로 지금 오히려 현타주가 들어오다 보니까
그런 조합의 이점이 좀 잘 살아나지 않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방어템도 하나 둘씩 두르고 있는 스카이고요. SK게이밍은 준비된 안타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본인들이 원하는 포지션을 잡고 원하는 시기에 들어가는, 그래야 로나한테 완벽하게 버프를 걸어주면서 로나가 활약하는 한타가 나옵니다. 뭔가 허둥지둥되는, 그러니까 상대방이 먼저 치고 들어왔을 때는 당황하면서 한타에서 질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헌터즈 같은 경우에는 포트리스랑 코시카가 그냥 잘만 들어가서 비벼주면 결국 완즈 선수의 스카이가 깔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지금 여기요. 여기에서 한번 들어가죠. 이게 원래 SK게이밍이 원했던 그림이고. 네, 자, 완즈 먼저 잡아야죠. 들어갔고요. 완즈 잡혔고요. 네. SK게이밍. 자, 추격이. 아다지 둘이 잘 들어갔거든요. 네, 금강구를 일단은 헌터즈가 가져가면서 네. 완즈를 희생시켰지만 성공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전멸을 시켰어야 됐어요. SK 게이밍이. 자, 추가적으로 포탑 하나 정도만 가져오면 꿀 같을 텐데요. 아, 포탑 체력도 좀 네. 많이 있고요. 뒤에서 들어갔구나. 사이가 지금 잘 나오고 네. 있어요. 네. 억지로 올라가 잡고 빠내야죠. 바이오. 바이오. 캔디 반디 바이오. 바이오. 자, 이거는 퀸이 마무리, 퀸이 마무리 할 수 있어요. 퀸 위쪽에서 아다지와 스카이. 아, 잡혔고 아다지오 잡혔고. 예. 야, 아다니 또 그. 아, 결국 뭐랄까, SK 게이밍 쪽에서 우리 이거 포탑 하나 정도는 지금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시기인데 그게 이제 결과적으로 또 봐야 될 수밖에 없어서 약간 좀 무리수가 또 되고 말았네요. 예. 오, 완즈가 불렀는데요. 테로 좋아요. 빠졌어요. 게이밍 좋아요. 이거는 완즈가 좀 살아가기 힘들어 보입니다. 네. 자, 뒤로 빠지면서 무차별 난이 빠져. 파이팅. 난이 뒤로. 뒤로 빠져. 자, 퀸까지. 난이까지. 네. 한 박토. 잡았습니다. 바로 금강 가야죠. 네. 이게 레인이 살짝 밀려 있어서 지금 가기가 좀 애매한데 그래도 일단은 그쪽으로 방향을 잡고 가긴 해야 됩니다. 네. 이거는 얘네가 무리해줬으니까 우리도 한번 무리해줄게 이건가요? 지금 뭔가 포탑을 깰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는데 네, 그렇다면 진짜 상대를 위해서 제대로 무리해줬습니다. 돈이 네. 역전됐어요. 빨리 잡아야 돼요. 빨리 이건 스틸밖에 방법이 네. 없습니다. 지금 3대1이에요 머릿수. 빨리 잡고 포기 오, 360원씩 360원을 가졌습니다. 120원씩 날아가셨고요. 이게 뭐 스킬 하기가 어렵죠. 네. 물이 있게 됐기 때문에 뭐 들어가서 상대방을 뭐 잡거나 그래야 되는데 자 일단은 뺏겼고요. 스카이 없으면 헌터즈 쪽에서도 싸움이 안 돼요. 주력 딜러거든요. 네. 스카이가 일단 주력 딜러라서 스카이만 노릴 거고 확실히 아단이 먼저 투기장을 걸고 스카이가 도망가지 못하게 한 다음에 스카이만 집중 공격하는 이런 그림이 지금 SK게이밍이 그릴 수 있는 최상이고 그러지 못하게 그냥 먼저 들어가서 변수를 만들어 보는 네. 게 이제 헌터즈의 전술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쵸. 자, 캐디 패턴 끝까지 내야 됩니다. 약간 투기장이 애매하게 로라 딜이 더 세요. 자, 쓰레기통을 이동한 다음에 계속해서 누굴 요정도로 쓰레기통을 잡고 자, AD0 아단 일로와 목표 고정만 되면 개선거라! 오지마 제발 오지마. 키는 코시카. 굉장히 멋있게 죽는데요 아단이. 정말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타워. 자, 내가 세 번째 타워 깼습니다. 이게 쌍둥이 타워 남았어요. 로나가 흡혈이 되는 시간을 기다려주지가 않아요. 스카이의 화력이 엄청나서요. 분명히 흡혈되면서 조금 버티는가 싶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딜이 감당이 안 되는 그쵸? 시기가 왔습니다. 네, 흡혈의 카운터는 그냥 녹이는 거예요. 녹이는 네. 거죠. 차라리 로나가, 그러니까 바이오 선수가 소우였다면, 그랬다라면 또 모르거든요. 그 정도의 화력을 내주긴 힘들다라는 거죠. 그리고 유출성이 좀 있으니까 확실히 조합 자체도 아단과 아다지오, AD 제로와 메딕이 바유를 완전히 그 몰아주는 형태가 아니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애매한 겁니다. 메딕도 딜을 내줘야 되는데 사실상 메딕이 지금 이 싸움에서 교전해서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게 좀 답답할 것 같습니다. 네. SK게이밍 입장에서
포시카도 딜이 안 나오는 건 아니는데 이제 스카이랑 비교해봤을 때는 차이가 있어서 분명히 스카이가 아마 스카이랑 똘똘 뭉쳐만 다니면 웬만해서는 헌터즈가 이제 앉을 것 같다라고 선수들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네. 자, 크라켄 나오고요. 크라켄 첫 크라켄 먹었을 때 승률 80%랍니다. 아다지오의 비스킬로 로나에게 좀 버프를 줬고 로나가 분명히 뭔가를 좀 해줘야 되는데 이게 참 그러기가 좀 쉽지가 않다라는 거. 근데 하지만 결국은 또 그렇게 만들어내야지만 SK게임이 이길 수가 있습니다. 좀 본인들이 먼저 조명탄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위치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는 그림, 자리를 먼저 잡고 들어가는 그림을 만들어야 돼요. 네. 스카이. 스카이 때문에 좁은 데서 싸우는 건 좋지 않고요. 네. 싸움을 열죠. 이런 거 궁으로. 오나가 일부 이겨. 바이오 죽으면은 딜이 없어요. 네. 없죠. 못 이기죠. 레딩은 치료밖에 못해요 지금 상태에서. 관통상 분명히 SK게이밍도 알았어요. 방금 네. 싸움에서 여기서 싸우면 안 된다, 안 된다 했지만 오히려 헌터즈는 싸울 생각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놓으면 상대는 예쓴 거거든요. 거기서 네. 싸웠어야 되는 거예요. 그 헌터즈는 근처도 근처에 땅도 밟으면 안 됐었어요. 네. 아 이게 스카이가 좋은 평가를 받는 이유를 조금 전경기 이락조로 선수도 보여줬고 지금 완즈 선수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뭐 레인전도 무난하게 할 수 있고 뭐 정글도 갈 수 있고 근데 무엇보다도 중반 후반으로 갔었을 때 존재감이 다른 그 영웅보다는 뭔가 좀 특별한 게 있어요. 그렇습니다. 딜이 말도 안 되게 잘 나오니까 상대하는 입장에서는 딜을 견적을 내는 게 너무 어렵거든요. 뭐 몇 대 맞으면 죽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한 1초만 맞고 있어도 뭔가 녹는 기분일 거예요. 물러가면은 쓰레기도 없고 해피기도 좋아요. 네. 저 타워 두 개밖에 안 남았거든요. 심지어는 저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넘으면 된 상태예요. 네. 아, 딜 보세요. 네. 와, 타워도 순식간에 타워가. 아, 이거 스카이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네. 자, 만지를. 자, 로나가 바이오가 만지를. 네. 바이기를 한 번도 못 잡았어요. 네. 아, 옆에서 또 때려, 옆에서. 아, 이런 또 때려. 네. 네. 이동전인데요. 와, 팽이동. 네. 와, 이동전사 완주입니다, 지금요. 그렇습니다. 네. 좌우 이동이 예술이에요. 스카이가 어떻게 됐나요? 죄죄. 중간에 약간 프런스가 좀 흔들려볼 수도 있었습니다만 기존 두 명의 멤버가 그 공백을 잘 메우면서 같이 끌고 갔어요. 네, 포트리스랑 코시카가 초반에 살짝 판단 미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SK게이밍 쪽으로 초반에는 넘어갔는데 SK게이밍이 그 분위기를 살려내지 못했고 그 이유는 완지의 말도 안 되는 화려한 스카이의 컨트롤, 스카이에 대한 이해도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를 이런 식으로 이기지 않았나 싶어요. 네. 꼭 잘하다가 뒤집혀요. 팀은 안타깝게 SK게이밍 참 그게 사실 생각해보면 오더가 안 좋을 확률이 있다라는 생각은 되거든요. 보통이 좀 이제 판단 미스나 이런 것들이 오더를 내리는 사람의 결정에 따라서 많이 좌지우지가 되는데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본인들이 단점과 이제 뭐 문제점을 알았다면 다음 경기에서 좀 보완했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니까 결국 원딜 슈퍼캐리에 두 번 다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SK게이밍은 그렇습니다.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이게 2패하게 되면 뭐 남은 경기 남아있긴 하지만 자력 진출이 상당히 이제 희박해지잖아요. 1위는 어렵고 이제 뭐 2등 노려봐야지 어떻게든. 네. 개경기라는 뭐라든요. 뭐 한 경기 남겨져 있으니까 그 경기를 보고 뭐 3승 나오고 1승 2패 뭐 두 팀 나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헌터스의 스카이가 오늘은 뭐 스카이 했던 완즈가 이거 가야죠. 이거 매너보다 매치 이거는 뭐 그 어느 누구도 이거에 뭐 토를 달 수 없을 만큼 그냥 잘했어요. 네. 완즈가 거의 오늘은 2인분을 했어요. 네. 2인분 했기 때문에 2인분을 하기가 또 쉬운 게 아닙니다. 그렇죠. 레인전에서 뭐 살짝 유리해도 거기에 따른 뭐 추가 포인트를 얻어야지 스노우볼 굴러가면서 결국 잡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제대로 보여줬어요. 주도권이 나한테 왔을 때 아래쪽으로 먼저 합류하면서 좋은 포지션을 잡게 만들어줬고 그러다 보니까 초반 실수로 만회할 수 있는 게 계속 극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자, 그럼 오늘 맨 오더 매치의 선정된 헌터스의 완지 선수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날씨 부탁드릴게요. 네, VIPL 시즌2 비조 세 번째 경기 보고 오셨는데요. SK게이밍과 헌터즈의 게임이었고요. 헌터즈가 승리를 하면서 MOM존에는 다시 완지 선수가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형. 네. 니하오. 네, 자, 오늘
경기, 지난 경기 두 번이나 벌써 MOM존에 오셨어요. 이번 시즌에만. 다른 멤버들도 다 잘했는데 완주 선수만 2연속입니다. 기분이 어떤지 먼저 좀 여쭙고 싶어요. 上次和这次又是拿到那个最佳选手，感觉怎么样？ 其实我觉得这次拿到最佳选手的原因也是因为队友把我，就是他们辅助的很好，就是保护的把我保护到我才能打输出。 네. 네. 그 자신이 그 MOM에 선정이 된 이유가 자신이 비단 잘해서뿐만 아니라 팀원들도 잘해줬고 또 상대편의 그 조합을 잘 깨뜨렸기 때문에 이번 MOM에 선정되지 않았나 싶다 합니다. 네. 자, 앞서서 갱스타즈의 이라키조로 선수도 스카이 리플레이를 했었고요. 완주 선수도 스카이 리플레이 했는데 스카이가 OP챔이다 뭐 사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궁금하거든요. 깡차 이라키조로 선수 예시 那个表现 스카이 也是表现 Sky， 那个你感觉 Sky 是 OP 的英雄吗？其实 Sky 这个版本，因为他那个伤害太高了，如果你没有办法去控制他的话，他是完全把输出打出来，就很容易把对方就打团灭了。 이번 그 버전에서 스카이가 굉장히 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 스카이를 CC기로 이제 제압하지 않는 이상은 굉장히 활약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영웅이라 생각한답니다. 네. 그러면 개인적으로 이제 베인글로리에서 가장 지금 가장 세다 하는 챔피언이 있다면? 자, 제가 빤번 베인글로리상 제일 OP의 인슝은 어떤 인슝? 这个版本最 OP 的英雄就是在1.11的版本里面最 OP 就是 Sky 还有 Adam。 네, 이번 1.11 패치 안에서는 네. 아단과 그 다음에 이제 스카이가 가장 OP 영웅이라고 생각한답니다. 네, 아단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또 짧게 여쭤보고 싶은데 사실 오늘 아단하고 아다지오 조합이 필승 조합이라고 해요. 상대 팀에서 나왔는데 그거를 깨부셨습니다. 어떤 좀 노하우가 있을까요? 자, 저창 비사이 认为阿达吉和阿丹是那个最强的组合，你们但是你们打败了他们的组合，这个有什么那个秘诀？其实这个秘诀就是不要让 Rona 把输出打出来，就是把所有控制都给 Rona， 因为如果 阿达吉他把技能都放在 Rona 身上，那 Rona 如果打不出输出，他们就没办法把我们杀死。 네, 이번에 그 아다즈와 이제 아단 그리고 로나의 조합이었기 때문에 네. 로나가 아무래도 먼저 그 들어오는 영웅이기 때문에 아다즈는 항상 로나 옆에 있고 그래서 아다즈가 로나를 봐주지 못하게만 한다면 이 조합은 무조건 깰 수 있다 그런 경기라 해서 이번에 잘 깨부술 수 있었다 합니다. 네, 그런 노하우가 있었군요. 자, 오늘 최선을 다해주시고 멋진 모습 보여주신 완주 선수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자, 인터뷰는 여기까지였고요. 저는 또 남은 경기 마치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승리를 차지한 헌터스의 선수들 그리고 어떻게 맨 오브 더 매치 선정된 완지 선수 축하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시드 팀들이 계속해서 2연승 거두고 있는 가운데 세 번째 시드 무적함 대는 어떨지 잠시 후에는 무적함 대와 예마스터는 WV의 대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